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의 모든 섬을 다 빼앗기고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그 말로만 듣던 몰락작전인데요. 근데 일본도 이런 몰락작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억 총옥새. 오늘은 일본의 본토 결전 작전인 겨루작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겨루작전의 배경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먼저 선빵을 때리고 그 이후에 빡친 미국이 쭉쭉 일본을 밀면서 태평양 전선이 사실상 일본 본토만 남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첫 계획은 1945년 1월 20일 천호 작전이었습니다. 이 천호 작전이 뭐냐면요,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 일본 본토, 오키나와, 중국, 대만을 하나의 방어선으로 구축을 하고 연합군의 공세를 지연시켜 최대한 연합군에게 출혈을 강요시켜서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45년 6월 22일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키나와가 함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키나와는 사실상 일본 본토를 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섬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제 일본 본토 상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물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미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은 맞았으나 유럽 전선이 끝난 가운데 병력을 언제든지 펌핑할 수 있었던 미군에게는 그리 큰 피해는 아니었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제 일본 본토 상륙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은 겨루작전이라는 걸 준비하게 됩니다. 일본 본토에서 대결전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죠. 이때 일본은 일본 본토에 상륙할 시기를 9월에서 11월 시기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몰락작전의 일정이 이때였습니다. 이런 해안을 갖고 있었으면서 진주만 공습을 하지 말아야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키나와에서 시간을 좀 벌어준 덕분에 일본은 발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일본 육군에는 동부군, 중부군, 서부군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폐지하고 새롭게 편제를 하게 되는데요. 제11방면군을 도호쿠 지방에, 제12방면군을 관동, 고시네스 지방에, 제13방면군을 도카이, 호쿠리쿠 지방에, 제15방면군을 간사이, 주코쿠, 시코쿠 지방에, 제16방면군을 규슈 지방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5방면군은 홋카이도, 제10방면군을 대만, 제17방면군을 한반도, 특히나 제주도에 집중을 해놓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든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아 참,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왜 배치를 했는지. 지도를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의 딱 중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물류를 막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엄청난 병력을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물론 일본 현지에서는 한반도나 대만의 방위 계획을 본토 결전으로 치진 않지만 왜 제주도에 일본군 기지가 발견되고 비행장이 계속해서 발견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1944년 당시에 일본 육군의 총 병력은 4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400만 명이 전부 다 일본 본토에 있진 않았어요. 당시 일본의 전선이 너무 넓어서 한반도, 말레이반도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본토에 주둔한 병력만 세보면 46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병력으로는 미국의 대규모 병력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공군까지 다 합치면 132만 명 정도인데 이마저도 미국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럼 동남아에 있는 병력들을 일본 본토로 옮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발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본토를 옮기시게요? 1945년이면 모든 재해권, 제공권이 연합군에게 넘어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근데 대규모 수송선이 일본 본토를 넘어가고 있는 걸 연합군이 가만히 볼까요? 바로 격침시킬걸요? 그래서 사실상 동남아에 있는 병력들은 본토 결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대본영에서 생각하길 이 본토 결전을 하기 위해서 50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32만 명밖에 없으니 368만 명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부족한 인력을 시민들로부터 충당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책상 다리로 만든 소총이고요. 이거는 심지어 화생총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세뇌고, 이건 그 유명한 죽창. 실제로 시민들이 이렇게 무장한 게 보이죠? 이런 무기들을 지어주고 싸우라고 시킨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의용 병역법이라는 게 공포가 돼요. 남자는 15세부터 60세까지, 여자는 17세부터 40세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국민 의용 전투대라는 부대를 편성하게 되어 인력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인력만 해도 2800만 명이죠.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쟁터로 끌고 가서 개죽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인을 포함한 식민지인들도 다 포함해서 총알받이를 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는 승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미군 한 명이라도 더 전사시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복 조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나라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작전은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을 투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본이 보다 빠르게 항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토 결전이 실제로 시행됐다고 해도 미군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당시 미국의 몰락 작전의 계획이 뭐였냐면 핵폭탄 열방 쏘고 일본 본토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물론 실제 역사보다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쯤이면 소련군이 남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겨루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의 극단적인 생각이 얼마나 끝을 보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